쿠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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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옆에 지금 예? 지하철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100% 100 지하철인지 알았죠? 네. 와, 원래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제, 똑같았죠? 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렇게 되죠. 우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디죠? 이 장소? 지하철. 네. 오늘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중에서 지하철 많이 이용하죠. 특히 네. 서울 같은 큰 도시에 네. 살면. 네. 그래서 그거 영어로 되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두 개 아니면 세 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단어 스펠링부터 볼까요? 네. S-U-B-W-A-Y 이거 약간 두 개를 나눠서 하면 발음이 쉬워요. 그러면 앞 소리는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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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A-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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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쳐지면 Subway. 오,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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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네. 오, 정답이에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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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에서 Subway라고 많이 해요. 이거 1:1 발음 연습해 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양종수님부터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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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뜻은? 지하철. 저는 어디서 왔죠? 영국. 영국. 네. 영국은 그럼 지하철을 뭐라고 불러요? 그 두 번째 단어, 영국에서만 쓰는 거. 좀 길지만 같이 해요. 역대급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차근차근 스펠링부터. 오케이? 아이고, 멋네요. U, N, T, E, R, G, R, O, U, N, T. 어우, 힘드네요. 내일까지 읽겠어요, 이러다가. 네, 내일까지 읽겠어. 근데 이거는 진짜 두 단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도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앞에 여기까지 첫 번째 단어. U, N, D, E, R. 어떻게 발음할까요? UND. Under. 맞아요. Under. Under는 원래 어디 아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어. 이것도 또 따로 쓸 수 있어요. G부터 해서 GROUND.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구라가. 그라운드.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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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round 단어는 그냥 땅, 땅. 뜻이에요. 땅. 땅. Under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밑에. 밑에. 그래서 땅 밑에. 즉, 뭘로 뜻하는 거죠? 지하. 지하. 오, 좋아요. 그래. 하고 지하에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지하철이 지하철. 밑으로 앉아. 지하철. 그렇죠. 지하철. 아, 그래서 네. 영국에서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길지만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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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발음은 그렇게 뭐 어려운 글자 없으니까 이거 1:1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자님부터요.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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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는 Subway, 영국에는 Underground.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때를 아십니까? 이 소리는 1899년 서울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 노면 전차가 달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네. 공덕동에서 네. 저기 장충공원 갈 때 네. 오빠가 그거 태워가지고 막 그 장충 그 체육관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공원도 와. 데리고 다니고. 와. 그래서 그때 많이 탔어요. 실제로 타보셨구나. 네. 어. 아, 그러면은 그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자우지가 차 자체 탄다는 게 좋았어요. 전차 탄다는 게. 어!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섬 깊은 마을 보정점 갈 곳 없는 방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이야. 불감동 불감동 4시 10분 안 가시면 와. 정식 명칭은 버스 여성 차장 되겠습니다. 차장, 그래, 맞아요. 차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버스 요금을 받고 하차할 곳도 안내하고 출입문도 직접 열고 닫아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버스 안내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아, 많이 봤어요. 봤어요. 안내한 다 보셨나요? 그때는 그 버스에 인원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아. 바글바글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못 들어가니까 밀다가 안 되면 버스 안내양이 양쪽 문을 이렇게 꽉 잡고 밖에서 그룩하고 가. 아~ 매달려서요, 이렇게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억신 것 같아요. 아~ 역사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1974년 처음으로 서울역 청량리구 간의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 후로 지금은 수많은 지하철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요. 버스 역시 좁은 지역을 도는 마을버스, 가까운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먼 곳까지 가는 시외버스 등 다양한 종류가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와서 누구나 쉽게 타고 다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때까지 우리 학습자님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에서 네, 같이 타고서 관광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 가기 좋은 날 오늘 수업 끝! 마쳤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오늘 대중교통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뭐 기억나세요? 저는요, 네. 그 버스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망치로 모서리를 다 깨서 이렇게 발로 탁 차내는 거. 그래서 그게 탁 맡았어요. 예.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영어도 기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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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하철은 영어로 Underground. 미국에서는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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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셨어요. 네. 이야, 100점이신데요. 100점. 우리 다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칠까요? 네. 오늘은 무슨 날? 학교 가기 좋은 날. 전기줄로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렇게 땅으로 위에로 이렇게 선이 있어. 지금 지하철 선 마냥 가늘게 해갖고, 고리 버스 마냥.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타보지는 못하시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 탔어요. 지금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